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요, 일본에는 있지만 이탈리아에는 없는 일본식 스파게티, 나폴리탄 스파게티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나폴리탄 스파게티 전문점을 한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파게티노 반초라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하카타역의 좌측편에 있는 하카타 버스터미널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게티노 반초라는 곳을 소개해드리기 위함인데요. 제 기존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카타 버스터미널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가시면 하카타 아지노타운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정면의 좌측편에 오늘 소개해드릴 스파게티노 판초라는 매장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일본의 여느 음식점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가게 앞에는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의 그러한 메뉴들이 모두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요. 그 모습들이 꽤나 먹음직한 아주 예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가게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 모습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허가 받고 촬영한 거니까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촐한 편입니다. 1인석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테이블로 된 다인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할 수 있는 터치 패널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가장 큰 사이즈까지 4단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쪽이 메다마야키라고 적혀 있는데요. 계란 후라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치즈인데요. 뭐 구운 치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은 베이컨 토핑을 추가하는 그러한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도중에 제가 주문한 나폴리탄이 나왔거든요. 항상 그러하듯 음식 모습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보니까 조급해 하지 마 시간은 충분해 그대 빛에 취해 상이 변한 것 같아 아무랬던 내 모든 것들도 조금씩 천천히 네, 그러면 이제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 음식 영상에서 항상 그러하듯 아무래도 그 배경을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음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이 나폴리탄이라는 요리는 일본식 파스타의 일종이죠.
나폴리탄 스파게티라는 그 어감 때문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나온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더러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일본에서 발전한 요리입니다. 그러면 나폴리탄의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사실 이 나폴리탄이라는 음식은 일본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과거가 있는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그런 유래로 나폴리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구나 라는 정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전 뒤에 요코하마의 호텔 뉴 그랜드라고 하는 그러한 호텔에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미군들이 스파게티를 케찹에 대충 비벼서 먹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호텔의 2대 총주방장이었던 이리에 시게타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미군들이 먹는 스파게티를 보면서 저거 괜찮은데 우리도 한번 좀 같이 해서 먹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일본의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생기게 된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 주방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중세시대에 나폴리에 이런 식의 스파게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폴리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계기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건 모든 착각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거죠. 왜냐면 물론 이탈리아에서 토마토 소스가 많이 사용되기는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테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케찹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케찹이라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해서 영국에서 발전한 소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폴리탄이라는 음식은 이 주방장의 착각에 의해서 나폴리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요. 지금은 모든 일본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음식인 일본의 나폴리탄이라는 음식이 되었다라는 그런 재밌는 유래가 있어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는 별개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거나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굉장한 수고스러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굉장히 꺼려지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저의 입장뿐만 아니라 여행객의 입장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음식점들은 대부분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편한 장소 그런 곳들을 소개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맛도 꽤나 괜찮고 가성비도 좋은 것은 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카타 버스터미널 8층에 있는 스파게티 전문점을 한 군데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